교회 생일인데 축하합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6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불과 4년밖에 심오하지 않은 제게도 정말 추억이 많은데 이곳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인사하는데요. 69주년을 축하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시죠. 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69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일입니다.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비전이 확고할 때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요, 그것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세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게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항상 우리 교회 60년사를 책장에서 내려서 그걸 뒤적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책을 열고 보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왜 그리 더웠는지 무더운 6월달에 창고에 가득 찬 가마니를 꺼내기 시작하며 일을 하다 보니 러닝 셔츠는 구멍이 나 있고 등에 살은 헤어져 쓰리고 아팠다고 한다. 2, 3일간 그러고 보니 지칠 대로 지쳤고 다 드러내고 보니 다행히도 맨땅이 아니고 마루가 깔려있어 걸레질만 하면 그대로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좋았다고 한다. 이 창고 건물 안에 가마니가 가득 쌓여있어서 이거를 빌려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가마니를 다 꺼내고 보니까 바닥에 마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흙이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마루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청소 걸레질은 조웅래 집사, 박길림과 그 언니, 강신영, 전기순, 김옥선, 김정재, 김순재 등이 걸레질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더운 날 걸레질한 것이 신앙등교의 60년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더운 날 교회를 위하여 한 그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건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급은요,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년 역사에, 100년 역사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제가 받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꿈이에요. 앞으로 31년 후에 우리 신앙의 후손들은요, 신앙등교의 100년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시점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때 어떤 기록들이 남겨질까요? 그때 기억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신앙등교의 100년의 역사에 남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출애굽 당시
애굽을 통치한 왕이 투트모스 1세인데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 애굽의 북쪽에 있는 세력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북쪽의 세력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땅이 비옥합니다. 식량이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의 북쪽은 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입니다. 세계적인 금산지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사들이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세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투트모스 1세는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북쪽 정벌을 시작합니다. 그 지역을 손에 넣고 나서 그는요, 동진, 이쪽 이 유프라테스강 유역 그쪽으로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강 있는 지역까지 이 자기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고요.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넣어둘 창고가, 거대한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돔과 람셋, 엄청난 크기의 국고성을 건축했고요. 그 성을 건축하는 일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의 왕은 전쟁에 직접 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이 임금이 사는 궁궐 여기가 비게 되는 거예요. 만약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면 전쟁에 나갔던 그 왕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회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장하고 그리고 똘똘 뭉쳐 있어요. 남자들만 대략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더 이상 숫자가 많아지면 위협이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지키면 내가 살지만 지키지 않으면 나도 죽고 그 아이도 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산파였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람들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념은, 믿음은 상황을 이깁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남는 사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평상시의 삶입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이 결국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더 중요해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았느냐, 그 평상시의 삶이 결국 중요한 순간의 선택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상해 쿠데타에 성공하고 베이징을 점령하여 중국의 실권을 장악한 장개석 주석은요, 공산당을 대대적으로 숙청, 탄압했습니다.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8만 명의 홍군은요, 근거지인 장시성을 버리고 1년 넘게 이 서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치는 거죠. 그 행군을 하고 있는 그 지형이 산악지형이에요. 4천에서 5천 미터의 산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니까 눈 덮인 산을 18개나 넘게 되고요. 24개의 강을 건너 북부의 오지, 산시성 예난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8만 명이 출발을 했는데요. 1년 가까이 그곳에 오면서 남은 인원을 세워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8만 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 성에 도착해서 보니까 8천 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숫자로 공산당은요 엄청난 화력과 힘을 가진 장기석 군대를 이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모택동 군대는요 11개성 62개 도시를 거치면서 중국인, 중국 전체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력한 지지 세력을 얻었어요. 뭘로요? 그들은 그 엄청난 행군을 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힘겼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세운 원칙,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것이 대장정 8개 원칙, 행군 수칙인데요. 이런 겁니다. 첫째, 민가를 떠날 땐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둘째, 배고잔 집단까지도 반드시 묶어서 세워놓는다. 셋째, 인민에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한다. 넷째, 빌린 물건은 반드시 반환한다. 다섯째, 파손된 물건은 바꾸어준다. 여섯째, 인민과의 거래는 정직하게 한다. 일곱째, 물건값을 꼭 지불한다. 여덟째, 화장실은 민가에서 멀리 설치하고 위생에 신경을 쓴다.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장기석 군대는 그들을 빨갱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인간 말종이라고 선전을 했지만 그 중국의 인민들이 경험한 공산당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인간적이고 그리고 가장 따뜻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공산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통 속에서 행군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원칙을 지키고 살아감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요. 결국 중국 전체를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철저히 평상시에 원칙을 지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원칙대로 살아감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결국 자신들이 추구했던 혁명을 성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현실적으로 지금 두려움의 대상은 왕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지금까지 평상시에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두 번이 아니라 그의 생애 동안 애굽에 살지만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일매일 산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매 순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눈앞에 위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창고 건물을 임대하고 그리고 이 건물을 구입하느라 헌금하신 분들, 흙먼지 구덩이에서 걸레질한 분들, 이 건물을 짓느라 수고한 분들, 그들은 가진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2, 3일 동안 와서 걸레질을 했던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들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회를 내 삶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69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내 삶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교회를 내 생활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떤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조차 살고 말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나와 상관없이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 69주년을 맞은 이 자리에 있지만 100년의 시점에서 이 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없는 사람처럼 되고 마는 거죠.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내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분명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100년의 역사적 시점에서 오늘을 볼 때 우리는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100년의 역사에 꼭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0년의 역사 속에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그 헌신과 나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나뿐 아니라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가문을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과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너희는 이곳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지요. 제자는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시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영접하고 섬기고 동역하는 사람은 결코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처럼 이 42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된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행위,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발칙한 미국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서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교회의 관리 집사로 섬기면 어떨까요? 그동안 제가 이곳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갚을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구석구석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해도 교인들을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교회도 좋고 저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후임 목사님이 아마 불편하실 것이고 교인들이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 100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교회 창립 69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